강강불 흥경용 부살력산계나무 화장주에 비로된 나진 법신 신제 생존 못하나 선문이 주에 구천년대생 또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구반다왕하니 소위 정장 구반다왕과 용왕 구반다왕과 선상현당 구반다왕과 보유익행 구반다왕과 신가호회 구반다왕과 미목단음 구반다왕과 고봉해 구반다왕과 용건비 구반다왕과 무변정화안 구반다왕과 광대천년 아수라안 구반다왕이라 여시등이 이상사사 기수무량하니 개근수와 위에 본문하여 방파에 방문하시니라. 개근 다 부지런히 무해법 걸림없는 법문을 수확해가지고서 큰 광명을 얻는다. 아, 이것이 이제 구반다왕의 탄다. 덕을 찬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달바. 우리 건달들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고, 그, 모든 그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하고 춤추고, 하는 사람들이, 예, 바로, 불교적으로 보면 건달바 그래요. 이거 번역하면 건달바는 심향, 차질승자, 향기향자. 뭐, 어디 노래만 찾아다니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에 음식의 그 향기를 찾아가지고서 거기 가서 이제 어떤 그 연주회를 이제 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연주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춤춰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음식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그 존재가 건달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제 왜, 그런 얘가 많고, 옛날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무슨 잔치에 가가지고, 놀아주고, 뭐, 춤춰주고, 연주해주고. 참,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올해도 있어 왔어요. 없어지지도 않고, 갈수록 이제 더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박신이다. 음악학자, 악기를 잡은 그런 신이기도 하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달로, 놀다가, 어디 잔치가 벌어졌다 하면, 거기 가서 이제 노래 한번 불러주고, 연주해주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좀 이제 얻어가지고 먹고 살고, 건달이라는 의미가 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뭐 거의 불교에서 안 나간 이야기가 없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명, 산 이름, 봉우리 이름, 또 우리 국어 속에 두루두루 펼쳐져 있는 그런 거 용어들 주로 이제 환경에서 나간 그런 말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건달바왕하니 소위 지국 건달바왕과 수관 건달바왕과 정복 건달바왕과 화관 건달바왕과 보은 건달바왕과 막 요동 묘목 건달바왕과 묘사자당 건달바왕과 고광 고광명 건달바왕과 금강수화당 건달바왕과 막고 무용당은 건달바왕이라 여시등이 이상사사 기수무량하니 개어개어에 신성심해하여 한이 애중하여 근수불권하시니라. 이들은 모두 다 대법 큰 법 불법이죠. 이 세상에 무슨 법 무슨 법 해도 불교의 법만치 큰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깊이 믿음과 이해를 내가지고서, 그 환희함이 애중, 환희하고 애중한, 아주 기뻐하고 사랑하고 중하게 여긴다. 내가 이제 가끔 이제, 애불심이 부족하다. 이 승려들이
예, 어려서 절집안에 와가지고 부처님 밥 먹고 절집안 밥 먹고 평생 살았으면서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을 가끔 했는데 참 중요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떤 그 불교의 어떤 그 위급 상황이 있으면은 정말 결연이 일어나서 뭐 좀 만용이 되더라도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어떤 그 분노를 일으킬 줄 아는 그런 그 기백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애불심에서 나온 거거든. 의협심이요. 애불심,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 친지나 가족들을 사정없이 누가 해치는 사람이 있고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있잖아요. 죽자살이야 덤벼들어서 싸우려고 나서는데 아니 불교를 해치고 불교의 위해를 가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불자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 대법에 이 불법에 있어서 심생신이라 믿고 이해하는 것을 깊이 내가지고서 환히 애중한다. 환희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사랑하고 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서 근수 불건하신다. 부정이 닦아서 게으르지 않는다. 참 신심나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월천자 그 다음에 일천자 이렇게 나오는데 월천자는 두 말할 것을 달입니다. 달. 일천자는 해예요. 일광보살, 월광보살 다 해고 달입니다. 일로왕보살 앞에 인도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가이드 그게 일로왕보살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회는 다 있어야 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 모든 이 세상 천지만물, 삼라만상의 뭐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화엄경에 이렇게 법회 청중으로 등장시켰는데 이것은 결국 이 작은 네 권의 경전을 통해서 이 삼라만상과 천지만물 이 우주 이 지구가 그대로 하나의 화엄경이다. 뭐 세계 일화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의 화엄경이다. 이렇게까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깊이 사유하면은 그렇게 이제 들어가져요. 환경이 그렇게 발전해 갑니다. 책에서 책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환경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월천자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월천자 하면 소위 월천자와 화왕계 광명천자와 중요 정광명천자와 안락 세간신천자와 수완 은광명천자와 시현 청정광천자와 보류 부동광천자와 성숙왕자재천자와 정각월 천자와 대의덕광 천자와 여시경의 이상사사 기수무량하니 개근현달 중생심도 하십니다. 모두 중생심의 중생의 마음의 보배를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한밤에 달이 착 떴다 이겁니다. 그 달빛을 통해서 집을 찾아가고 사람인지 뭔지 다 이렇게 봐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달의 역할을 이렇게 현발 중생 심보 부지런히 중생의 마음의 보배를 현발시킨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천자 태양입니다. 부유 무량 일천자 하니 소위 일천자와 광명만 천자와 수미관 가해 경당 천자와 이부보 장엄 천자와 용연 일태전 천자와 요하연 광명 천자와 최성단 광명 천자와 보계 도광명 천자와 광명암 천자와 지성덕 천자와
오광년 천자라 여시정이 이상사사 기승무량하니 개근수습하야 이중생하야 정기성변하시니라. 그렇죠. 중생들을 이익해 하는데 선근을 등장시킨다. 태양이 쫙 비치면 어떻습니까? 온갖 만물이 그 태양빛을 받아서 성장하죠. 사람도 태양빛 받고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십지위중이라 제1지에 33천, 이제 33천은 이제 묘고산 또는 뭐 제석, 사면에 각각 이제 8대 천왕이 있고 또 제석이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석천 또는 33천 그렇게 말해요. 그 중간에 팔왕으로 8대왕이 있고 중간에 중앙에 이제 제석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현을 제석천 또는 33천 같이 표현을 하는 그런 하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33천왕하니 소위 석가인나라 천왕과 오친 많은 천왕과 잔옥 오개 천왕과 오관단명칭 천왕과 발생희락계 천왕과 가해락정연 천왕과 수미승음 천왕과 성취염 천왕과 가해락 정화광 천왕과 지간 천왕과 자재광명 능가고 천왕이라. 여시정이 일상사사 기수무량하니 대근 발기 최세관 반대 지역하시니라. 개근 발기 일체 세간 광대한 업을 발휘한다. 그렇습니다. 이 제석천 아주 그 우리가 재밌는 말이 있죠. 수행하는 사문에는 제석이 여의식이라. 제석천이 의식을 다 이렇게 제공해 준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순진한 사미가 말하자면은 그 말만 듣고 어떤 노스님이 이놈아 딴 거 걱정하지 마라 수행만 잘하면 제석천이 전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거 의식주는 다 제공해 주니까 무조건 연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경을 읽든지 열심히 하기만 하라 하는 소리를 듣고는 혼자 이제 연불을 좀 배워가지고는 저 깊은 산 중에 찾아가가지고 어느 굴에 이제 들어가가지고는 하루 종일 연불을 하고 있었어. 그 이튿날도 또 하루 종일 연불을 하고 있다. 배가 살살 고파오는 거야. 아니, 노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석천이 다 수행하는 사문인데는 제석이 여의식이라, 제석천이 의식을 다 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심판인가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뭐 배가 고프지만 또 하고 또 해서. 그래, 한 일주일쯤 이제 했는데,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 견뎌. 그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석아! 제석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못 견딜 상황이니까. 있는 힘 다해서 제석을 불렀는데, 뭐 제석천인지 뭔지 모르지. 어린 삼이니까. 불렀는데, 저 밑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야, 이 경험 있죠. 아주 신기하지. 그걸 또 부르니까 이제 차츰차츰 가까이 오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야. 그 어떤 총각이 하나 뚝 이제 올라와가지고, 아니, 내가 제석을 불렀는데 당신이 제석이냐고. 아니, 내 이름이 제석이라고. 그 내가, 지금, 수행하는 사문에게는 제석이 의식을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말 이 굴 속에서, 연불만 하고, 있다가 지금 죽을 파이다. 배고프 죽겠다. 날 좀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마침 이제,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아직 먹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무꾼이 됐는가,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그래, 도시락을 줘가지고, 정말 한 끼를 먹였어. 그리고는 그 사정을 들어보고는 이 총각이 내려가가지고, 마을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야. 여기 젊은 스님이 한 분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을 노인들이 전부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는, 밥도 사오고 이불도 가져오고 뭐 옷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암자를 짓고
그래가지고 아주 수행을 잘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참 그런 이야기 듣고 정말 신심이 났어요. 나도 한번 그래볼까 하고. 제석천과는 인연이 깊죠. 또 앞으로 이제 인도라만 경계문 뭐 시편문 이야기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될 건데 또 그 인다라 또 뭐 제망중중 우리 그 예불문에도 있듯이 그것이 전부 이제 제석천의 궁전을 덮고 있는 인다라 여기 있잖아요. 석가인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인다라 그 인다라 망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제석천의 그물을 궁전을 장엄하기 위해서 덮고 있는 그물인데 그 그물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엮었어요. 무수한 다이아몬드 구슬로서 그물을 만들었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서로 반사를 해. 이쪽에 이런 것은 이쪽에 그걸 반사하고 여기 것은 저쪽을 반사하고 전부 그래서 이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서 중중무진으로 그 다이아몬드 속에는 그 주변에 있는 많고 많은 그 구슬이 그 속에 비치고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구슬이에요. 제석천 궁전을 덮고 있는 인다라망. 그 인다라는 말 뭐 사회에서도 많이 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제 환경은 바로 이 삼라만상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참 이렇게 법계 연기 내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것을 비유하자면 제석천의 궁전을 덮고 있는 인다라 그물과 같다. 그 그물은 서로 반사를 하면서 서로 비추고 그 전부가 다 주변의 것을 비추고 또 이것이 저쪽에 비추고 이렇게 서로 스며 있는 거야. 적혀 있다 그러죠. 곧직자 적혀 있다. 서로 예속되어 있다. 소속되어 있다. 손에 손가락이 있는 것이 이게 적이에요. 그 손과 손가락이 둘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니면서 또 나눠서 보려면 나눠지는 게 또 손과 손가락이야. 이렇게 나눌 수도 없으면서 또 그러면서 또 각자 달리 보면 다른 위치에 있는가. 이게 우리들 존재라는 거예요.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고 이 꽃과 우리가 그렇고 이 하늘과 우리가 그렇고 저 나무와 흘러가는 구름과 푸른 하늘과 내리는 비와 바람과 이 모든 것과 우리와의 관계가 전부 손과 손가락이 적혀있듯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연을 남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소위 불교는 그런 철학을 밑바탕으로 해서 자연 보호도 하고 남도 살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것인가. 그런 철학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 하면은 그건 이제 불완전한 봉사고 불완전한 자연보호운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꼭 그 이론적으로 갖춰야 할 일이죠. 설명은 설사 못하고 글로 써내진 못하더라도 우리 의식 속에는 최소한도 불자라면 우리 의식 속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인도라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많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될 그런 내용입니다. 읽었죠? 안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명단을 이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이분들의 이름을 한번 읽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왕, 수야마천왕, 구체적으로 하면 수야마인데 우리가 흔히 야마천왕 그러죠. 이건 이제 시분천이다, 선시분천이다. 그 시간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하늘이다 그래요. 그런데 무엇으로서 시간을 알려주는가? 이 하늘에는
연꽃이 필 때, 연꽃이 질 때, 예. 피고 지는 게 아니고, 연꽃이 확 피고, 또 이제, 오므리고, 또 피고, 오므리고, 이것을 이제 주야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흰 연꽃이 피면은 밤이 되고, 붉은 연꽃이 피면은, 낮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피었다가, 또 이제, 오므리고, 오므렸다 피고, 참, 뭐 어떤 상징적인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불교는 참 구석구석이, 경전 구절구절, 이름 하나하나가 이렇게 아름답고 참 멋있는 그런 내용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수야마 천왕하니 소위 선시분 천왕과 가해락 광명 천왕과 무진해 공덕당 천왕과 선견화 단음 천왕과 총기 대광명 천왕과 부사이 지혜 천왕과 윤재 천왕과 광념 천왕과 광조 천왕과 고관찰 대명칭 천왕과 여시더미 이상수하사 기수무량 개건 수석 광대 선견이나 신상 희력하십니다. 이들은 다 모두 부지런히 광대한 선근을 닦아가지고서 마음이 항상 기쁘고 만족하다. 그렇죠. 좋은 일을 하면 뭐, 자신부터 기쁜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그 말 아닙니까? 광대 선근. 좋은 일을 하면 자신부터 기쁘다. 자기 마음부터 항상 기쁘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야마 천왕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도솔타천, 우리가 도솔천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희족천이라고도 하죠. 아주 그 기쁨으로 만족해 있는 그런 그 행을 닮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었다. 그렇습니다. 그 작은 것을 얻어가지고서 뜻이 아주 그 마음이 아주 기쁜 것, 아주 조그마한 것들 가지고 기뻐한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삼고 더 이상 이제 다른 걸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는 참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죠. 이번에 큰 스님 한 분이 열반하시면서 무소유를 세상에 크게 이제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작은 것, 정말 꼭 필요한 것, 그거 얻어가지고 그것으로서 기쁨을 삼고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 그게 무소유다.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놓지 않는다는 것, 좋은 거죠. 필요한 거야 뭐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 불가사의 수 도솔 파천왕하니 소위 지족천왕과 기락 개개천왕과 최선공덕당천왕과 적전광천왕과 가해락 명옥천왕과 고공 정월천왕과 최선 용건력천왕과 금강 요광인천왕과 성숙 장원당천왕과 가해락 장원천왕 여시정이 상수하사 부가 서유사 개건 염지 일체 대불의 소유 명호하시다. 이분들은 일체 제불의 명호를 기억하는 것, 염지 기억해 가지는 것, 이것으로서 아주 기쁨을 삼는 그런 그 천왕들입니다. 정말 아주 저 앞에서 내가 이제 앞부분 이 저기 청법 대중 이름만 외우는 그런 외우면서 환경 외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도반이 있었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이분이 그야말로 이분들이 정말 일체 재불의 명호만 그저 외우는 것으로서 기쁨을 삼는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제 사지의 화락천왕 그랬습니다. 부유 무량 화락천왕 하니 소위 선변화천왕과 적정문 광명천왕과 변화력 광명천왕과 강원주천왕과 영광천왕과 세상운음천왕과 중요최선광천왕과 요괴광명천왕과 성취예천왕과 아관계천왕과 오경시장천왕과 예수이름이 이사수하사 기수양량이 예언조 이체중생하라 영대백팔제 하십니다. 화락천왕 이분들은 일체 중생을 부지런히 조복해서 해탈케 한다. 그렇습니다. 한 장만 다 하면 한 권 끝나니까 또 읽겠습니다. 타화 자재 천왕 부유 우수 타화 자재 천왕하니 소위 득 자재 천왕과 용옥주 천왕과 요관당 천왕과 용맹해 천왕과 용구 천왕과 요광당 천왕과 적정경계문 천왕과 요륜장엄당 천왕과 화예해 자재 천왕과 인다라력 요장엄 광명 천왕과 여시등이 이상사사 기수무량하니 계근수석 자재 반편 광대부문 하시니 모두들 계근수석 다 부지런히 수행하고 닦는다. 불교를 광대 법문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범천왕 이랬는데 이제 범천왕이라고도 하고 범마천 그렇게도 하고 청정하다는 뜻이죠. 청결하고 적정하다. 그게 이제 범천왕의 의미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부유 불가수 대범천왕하니 소위 시기천왕과 대방천왕과 성해광명천왕과 보은음천왕과 관세은음자재천왕과 적정광명천왕과 광변시방천왕과 변화음천왕과 광명조요안천왕과 여리해음천왕이라 여시등이 이상사사 불가침수라 개구자교하여 중생하며 세관보조하여 연기쾌락해 하신다. 그 다음에 광음천왕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출광고로 입에서 청정한 광명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광음 소리인자를 그렇게 이제 달았습니다. 부유 무량 광음 천왕하니 소위 가해락 광명 천왕과 청정 요광 천왕과 명자재음 천왕과 최성 연주 천왕과 가해락 청정 요광 천왕과 무성 천왕과 고음 변조 천왕과 신심 광음 천왕과 무친 광명 천왕과 최성 정광 천왕과 여시등이 이상사사 기수무량하니 계주광계적정희락 무해법문하시니 여기는 이제 정말 적정하고 적정으로서 기쁨을 삼는 그래서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법문에 머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변정천 두루변자 깨끗할 정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이제 몸은 어떤 그 몸에 어떤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부유무량 변정천왕하니 소위 청정명칭천왕과 최성견천왕과 적정덕천왕과 수미엄천왕과 정념암천왕과 가해락 최성광조천왕과 세관자계주천왕과 강념자계천왕과 막사서유법변화천왕과 변화당천왕과 성숙요장암천왕과 여시등이 이상사사 기수무량이 시리안주광대법문하라
오래 세간에 권장이 하셨습니다. 광대한 본문에 안주해가지고서 세간에 부천히 이익을 짓는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그런 천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광과천왕, 부유무량 광과천왕하니 소위 광명당 천왕과 천정장원회 천왕과 최선회 광명 천왕과 자재지혜당 천왕과 낙적정 천왕과 고지안 천왕과 낙선회 천왕과 선종해광명 천왕과 무구적정광 천왕과 남계천정광 천왕과 여시동이 이상사사 비수무량하니 막불대의적정지법으로 이리궁전하여 안주의정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적정한 법으로서 궁전을 삼아가지고 고요한 이치로서 궁전을 삼아가지고서 거기에 다 머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자재천왕, 이제 마에스라라고 하는 그 천이 바로 이 대자재천입니다. 마에스라 천이 바로 여기죠. 여기는 이제 팔비삼목이라 팔이 여덟 개고 또 눈이 세 개다. 그리고 흰 소를 타고서 하얀 그 불자를 잡고 한순간에 그냥 능이 온 그 세상의 그 물방울 숫자를 다 헤아려서 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천왕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무수 대자재 천왕하니 소위 요령의 천왕과 자재 명칭 천왕과 청정 공덕왕 천왕과 바이락 대 천왕과 구동강 자재 천왕과 요당엄한 천왕과 선사유 광명 천왕과 바이락 대기 천왕과 보험장안당 천왕과 극정진 명칭 천왕과 여시등이 이 상사사 불가침 천왕과 개근 관찰 무상지법하여 소인 평등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무상지법 상 차별한 상을 상이 없는 도리를 잘 관찰해서 그러면 결국은 소행이 평등한 거예요. 차별을 보니까 행동이 평등하지 못하고 차별되게 나아가죠. 그 무상의 법을 잘 관찰하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저절로 평등하다. 참 좋은 이치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동명보살, 이명보살 그리고 39중 그래서 동명보살 10명, 이명보살 10명, 39중에 390명 이렇게 해서 총 410명 명단을 우리가 다 같이 합성을 했습니다. 법회청중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아, 또 오래도 걸렸네요. 워낙 방대한 경전이고 대경 흔히 조사스님들 인용문에서 대경이라고 하면 그건 의뢰의 환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대자 경전이란 경전 그와 같이 이렇게 방대한 경전이다 보니까 법회청중도 이렇게 참 숫자도 많고 또 그것이 그냥 숫자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전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 자세히는 앉아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방광불 흠경용 부살력천계나 무장주교에 비로다 나진법신 예술본보다나 삼문이 주래 구독진행계